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뿌리를 살리면서 결을 잡으면서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발을 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소수성 곱슬이에요. 네. 굉장히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는 모발이 가늘면서 소수성 곱슬에 모발 한 2분의 1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네 건강모죠. 건강모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고요. 그래서 약을 도포해 보겠습니다. 머리는 지금 손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손상이 있지만 저는 아쿠아프로틴 A하고 피카의 건강모 C2를 가지고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환원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어요.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발 진단입니다.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환원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저는 강사님 왜 모발이 손상이 있는데 손상모 약을 안 쓰시고 건강모 약을 쓰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머리는 분명히 제가 보니까 가는 연모에 그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럴 때는 손상이 있어도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를 활용해서 건강모 펌제를 바르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피카의 미친연화 pH 9.5짜리로 강곱슬 펌제를 도포해서 이 머리를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컬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만 약간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지금부터 미친연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C1 pH 9.5짜리 피카에서 하는 강곱슬 펌제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머리는 손상이 있지만 저는 강곱슬용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먼저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빗질 곱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C1을 넉넉하게 바르세요. 이렇게 도포하시면 네. 자, C1을 도포하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pH 9.5짜리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되는데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단단해졌어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런 그러니까 모발도 가늘고 곱슬이고 손상도 있고 네. 또 특히 소수성 곱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수성 곱슬의 경우에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윤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겹치신 다음에 잭을 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예, 제가 지금 온도는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찝어주시면 컬도 균일한 니찌를 얻을 수 있고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더욱더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디지털 세팅보다 더 균일한 니찌와 탄력 있는 웨이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사용해 보세요. 네, 피카의 떠올로 뿌리 살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장점이죠. 네, 뿌리, 요즘에 뿌리 살리는 게 대세예요. 네, 그냥 무의미하게 살리는 것보다 예, 자 이렇게 더블로 살리시면 훨씬 더
럭셔리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45도로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두 번 하나 둘 셋.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또 17mm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45도 하나 둘 셋. 자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좀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글러브를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뜸을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우의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예요.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바람으로 해서 네, 이렇게 또 건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수분이 있는 상태인데도 네, 굉장히 예쁘네요. 탄력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결감 처리도 잘 돼 있고요. 또 뿌리도 많이 살아 있고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